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공유주의가 나쁜 거냐? 공유주의가 기본 이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 공유주의에서 추구하는 이상은 뭐냐? 그리고 근본적인 이념은 그냥 최대의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해야지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지금 현재 경제 이론과 정치 경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복지 사회라는 것은 전부 공유주의에 의거한 원리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죠. 최대 다수의 최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체제를 형성해야지 된다. 그게 전부 지금 현재 복지 사회의 기본 이념이거든요. 그러면 공리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디킨스 같은 사람은 그런 종류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아까 확률론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은 공리주의라는 것도 근데 결국은 확률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결과에 의거해서 결정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 그렇죠?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냐를 근거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된다는 건데 그러면 확률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유주의는 자체 기본부터 확률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성적인 사고, 확률론에 대한 사고, 과학에 대한 사고, 과학적인 사고 이런 데 대한 비판이 낭만주의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비판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20세기 초에 나왔던 시에 그러니까 연극 이제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쓴 대성당 살인 사건 이런 연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극의 배경은 또 뭔가 하면 이것도 중세 때 헨리 2세하고 켄터베리 대교주 토머스 베켓이라는 사람하고 사이의 갈등에 대한 연극인데 그 당시 중세에는 또 왕권과 신권 사이의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일화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왕의 명령을 실행한다고 생각하는 저격수 몇이 와가지고 토마스 베켓 텐테베리 대주교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 저격수들이 오는 순간에 대주교하고 신하들하고 나누는 대화가 연극 거의 끝에 가서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제들은 이제 막 문을 닫고 잠그고 몸을 피하라고 그러니까 켄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켓은 뭐라고 하냐면은 빗장을 열어라. 너희는 나를 무모하고 절박한 미치광이로 생각하고 있다. 세상이 다 그렇듯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동의 결과만 가지고 논하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 장면에서 사제들이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거니까 몸을 피해야지 된다 그러거든요. 그야말로 결과론이죠. 결과론적으로 몸을 피해야지 된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결과 가지고 행동의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게 아니다. 모든 삶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선한 결과도 있고 약한 결과도 있기 마련이다. 100% 선한 것도 없고 100% 악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또 행동의 결과들이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게 계속되면서 선과 악이 다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결과를 가지고 행동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이론을 펼치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공리주의 그리고 모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결과주의 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제목 중에 하나죠. 이거를 약간 수학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행동을 하나 하고 나면은 좋은 결과가 어떤 확률 P1으로 일어나고 나쁜 결과 확률 뭐 1 빼기 P1으로 나타나고 또 그 각 결정에 대해서 또 행동을 하게 되면 계속 파생돼 나가는데 좋은 결과하고 나쁜 결과들이 이게 시간의 끝까지 계속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내 행동에 좋은 결과의 기대값을 계산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률론의 선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선한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미친 좋은 영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유지적인 의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근데 보면은 약간 질문이 앞과 뒤가 섞여 있는 부분에 거꾸로 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향으로 좀 결론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공리주의, 지금 현재 생각하는 복지사회 체제도 그렇고, 모두가 아주 근본적으로 확률론을 필요로 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까 한 가지 측면을 얘기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개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공리주의의 기본 이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결정의 결과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거를 뭐 합당한 합리적인 생각으로 많이들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결정이라는 건 뭐냐? 결과가 좋은 결정을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자. 그게 옳은 행동이다. 파급 효과가 좋으면 옳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이라는 건 파급 효과가 나쁜 것이 나쁜 행동이다. 이게 공리주의의 기본 이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까 토머스 베켓 그 대성당 살인 사건에서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비판인 것이, 이런 식의 원리를 100%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결과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죠? 왜 그래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과정보다도 그 전에 뭐가 있죠?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의도를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뭐예요? 나쁜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유주의의 기본 이념을 표명하면 이건 극단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주주의를 하려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로는 바꿔야지 되겠죠. 이 정도로는 바꿔야만 공리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나쁜 결과가 나오는 행동은 다 나쁜 거다. 이건 뭐 굉장히 극단적인 관점이고, 좋은 행동이라는 거는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은 행동이 좋은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라는 거는 결과가 나쁠 확률이 높은 행동이 나쁜 행동이다. 이 정도만 하면은 훨씬 이거는 합당한 원리로 보이죠. 이런 의미에서 확률이라는 거는 공유주의의 시초부터 들어가 있어요. 확률이 없으면은 공유주의를 생각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복지에 대한 여러 결정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확률이 없으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확률론 자체가 우리가 그 선하고 악하고의 구체적인 고려를 넘어서서 선하고 악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률이 처음부터 도구로서 사용돼야지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확률적인 공유주의를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갈등 사이에 갈등이 해소되는 바가 있는데, 확률적인 공유주의 입장에서는 의도와 결과 사이에 어느 정도 화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의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도, 가령 아까 토마스 베켓 같은 사람은 의도를 굉장히 중시했던 거잖아요.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계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확률적인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과가 나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행동을 한다면 그걸 좋은 의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의도부터가 좀 나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확률적인 공리주의를 표명하면은 의도와 결과 사이에 상당히 많은 화합이 일어나고 갈등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적인 해소가 일어나요. 그리고 물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선과 악의 개념은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를 이루고 사는 데 있어서는 절대 악, 절대 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그걸 확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런 종류의 사회적인 갈등도 상당히 많이 해소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의도와 결과 사이의 화합도 일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률론이라는 것이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이해 못하는 것에 비해서 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면에서. 그리고 확률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거의 기초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죠. 윌라